그 중심을 잡는 데 있어서는 그 회사의 가치가 네. 어떻게 변모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끊임없이 확인을 해야 된다. 오늘 제가 바로 뜨겁게 투자하고 차갑게 승부하라 팬입니다. 저자님 같은 경우 레버리지 활용하시잖아요. 네. 뭐 책에 보니까 복리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레버리지 비밀이 있다고 하는데 뭐 어떤 건가요? 네, 현금으로 100을 투입한다고 하면 레버리지를 쓰게 되면 뭐 최대 4배까지 그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주가가 예를 들면 100% 올랐다 그러면 400%를 네. 내가 시연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레버리지라든가 뭐 대출이라든가 이거 다 위험합니다. 위험하죠. 근데 이제 버핏이 그 말했듯이 분산 투자는 무지소산이다. 내가 모르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한다. 근데 알고 정확하게 회사를 내용을 알게 되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내년에 100%, 200% 이렇게 성장할 거다. 그렇게 알게 되면 네. 사업가가 내 돈만으로 사업을 하지 않잖아요. 네. 이제 필요한 경우에 잘 될 거라 생각하면 투자도 받고 네. 뭐 예를 들면 은행에서 이제 대출도 받아서 네. 이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부동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기 레버리지를 굉장히 많이 써요. 네. 대출해서 이제 부동산을 산다든가 이제 그런데 이제 주식에 대해서만은 굉장히 이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내가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충분히 레버리지를 쓸 수 있다. 근데 단 내가 모를 때 레버리지를 쓰면 안 돼요. 최근에 이제 그 신용잔고가 20조가 넘어가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네. 24조, 25조까지 갔다가 좀 줄어들었는데 그 무작정 내가 알지도 못하는 종목에 레버리지를 써서 예를 들면 뭐 미수를 쓴다든가 이래서 투자를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게 돼요. 근데 이제 대다수의 투자자가 어떤 그 위험성에 대해서 막연히 인지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을 못하고 이제 나는 잘 될 거야 막연한.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세 번 그 급등주 뭐 테마주 뭐 이런 걸 투자를 네. 잘못해가지고 세 번 그 투자에 실패를 했었는데 실제 현실에 있어서는 통화가 없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시장에서 그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고 그런 네. 분들은 그 5%에 불과하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것처럼 내가 이제 그 시장에서 이제 수익을 내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가치라든가 네. 철학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제가 쓰면서도 그 뭐 장기 투자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이자를 내는 것보다 주가가 올라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더 크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가 알지 못하는 종목은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 저는 네. 50억으로 이제 순자산 금융자산 그 투자하고 계신데 레버리지까지 지금 몇억 정도 하고 계신 거죠? 지금 현재 80억 되고요. 많을 때는 100억 정도까지도 운영을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투자 규모가 굉장히 커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 때 네네네. 경기 부양 재가 유동성이 네. 유동성 공급을 해가지고 주가가 오를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로 뭐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주가가 다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학습이나 공부를 통해서 올라갈 거다 예상을 하게 돼서 예를 들면 현금을 최대한 끌어서 그 예를 들면 은행 대출이라든가 그다음에 주식을 살 때도 뭐 신용 뭐 융자 뭐 담보 대출까지 최대한 활용을 해서 사가지고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큰 수익이 날 수 있었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이제 네. 그 한 계좌의 경우에는 뭐 1년 6개월 만에 뭐 2490% 수익을 냈다. 저도 깜짝 놀랐던 거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2200배는 충분히 가능했던 그게 이제 맞아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 역금융 장세로 돌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투자자가 위험해질 수 있는 지점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감하게 신용을 활용해서 매매를 하거나 그런 게 자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분석이 되고 성장을 한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막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올해 주식 시장 이제 4월에서부터 12월까지 이제 한 9개월 정도 남았을 텐데 올해 증시는 좀 그렇게 좋게는 안 보시는 건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네네. 뭐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 관련해서 뭐 네네. 하루하루 전망이 바뀌잖아요. 뭐 저기 어제는 그 종결될 거다, 종전이 될 거다 그런 얘기가 있다가 또 계속 확대될 거다. 하루하루 바뀌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정치 전망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이 다 각자 다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수보다는 그 기업에 제가 투자하는 기업에 그 성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성장한다고 생각하면 기업이 뭐 100% 200% 뭐 300% 성장을 한다 생각하면 그 투자를 갖다가 집행하는 게 맞다 생각을 하고 한마디로 이제 타이밍을 보면서 그 투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성이 커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지만은 뭐 차트 매매라든가 타이밍을 거의 잡는 게 불가능해요. 그 0.1%의 뭐 직관적인 투자자만 가능하다. 그 차트 매매가 왜 그러냐면 계속 바뀌어요. 그렇죠. 예. 하루에도 막 등락률이 굉장히 커지는데 그걸 갖다가 분석해서 매매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거의 불가능하다 네. 생각을 하고 있고 오로지 이제 굉장히 등락이 심하고 어떻게 보면 비바람이 치고 태풍이 이렇게 치는 그런 그 환경에서의 투자는 중심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중심을 잡는 데 있어서는 그 회사의 가치가 네네. 어떻게 변모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끊임없이 확인을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위험한 그 투자의 세계에서 견딜 수가 있고 성장도 하고 부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막연히 이제 누가 좋을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자기 선택한 거지만 자기는 확신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제 그 시장이 흔들리고 그러면 매도를 하게 된다든가 뭐 시장이 좋다 하더라도 이제 매수를 했는데 그 회사가 이제 성장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아무리 유동성이 공급된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빠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왕이면 제 생각에는 한번 사면 매도할 필요가 없는 종목에서 사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도 이제 주식 시세를 거의 들여다보질 않고 가끔씩 본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주식 투자에서 돈을 바라보고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굉장히 투자자가 위험해져요. 그래서 그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 해당되는 기업에 요구할 건 요구해야죠. 네네. 뭐 예를 들면 그 애플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그 자사주 소각을 100조 원 이상 했고 뭐 워렌 버핏이 이제 투자한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워렌 버핏이 투자한 애플 투자로 그 120조 원 이상을 벌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엄청난 거거든요. 어떤 그 기업에 대한 확신이라든가 그런 게 없다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단기 매매를 집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제 뭐 도박 중독에 걸리신 분들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네. 단기 투자에 그 뭐라고 자극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도파민이 이제 분비가 돼요. 도박 중독이나 뭐 그런 것처럼 똑같아져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 주식 투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네. 그 뭐 그동안 안 좋았던 이유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못된 투자 문화인데요. 뭐 70년대부터 해가지고 뭐 건설주 폭등했다가 붕괴되고 그러고 뭐 IMF 때 뭐 9.11 테러 리먼 브라더스 이번에 코로나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주식 투자로 성과를 낸 분보다 주식 투자를 통해서 이제 손실을 봐서 가정 경제가 좀 네네. 어려워지는 상황이 굉장히 많아서 그 다음에 한마디로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도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이다 보다 보니까 조금만 주가가 올라오면 그 차익을 실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거래량에 따른 뭐 매매 수급 투자, 네. 뭐 모멘텀 투자, 그런 게 너무 우리나라에서 이게 좀 그 뭐라고 그럴까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투자자라면 그 기업의 성과와 같이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기업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주주들에 대해서 대우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그 행동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주주 행동주의라든가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네. 앞으로 더 활성화돼야 된다. 그 실질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이제 너무 단기 투자로 이게 그 흐름이 이제 가다 보니까 주주들에 대해서 기업들이 제대로 대우를 못한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자가 좀 인식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대로 내가 수익을 내려고 한다면 성장한 기업에 오랫동안 네. 같이 참여를 해서 네. 그 수익을 성과를 갖다가 같이 공유를 할 때 나도 부자가 되고 기업도 잘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혹시 주주도 마찬가지고 오너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주주거든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 투자를 한 거고 그런데 그 오너에게 더 많은 지분이 있거나 내가 지분이 좀 작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에 있어서 전혀 참여를 못한다든가 의견 개진을 못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주총에서 가서 뭐 얘기를 한다든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기업
주식들이 주총이 뭐 시나리오에서 그냥 아무 질문도 없이 그냥 통과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저도 깜짝 놀랐던 부분인데 그 저기 뭐 의장이 그 진행하는 이제 그 대로 뭐 거수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 해당되는 기업의 뭐 어떤 문제 그 사업의 뭐 방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전혀 질문들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 해당되는 기업에 대해서도 별로 이렇게 안 좋거든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투자자라면 주주총회라든가 그런 데도 좀 참석을 하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그 해당되는 기업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뭐 주주운동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식 담당자하고도 전화도 통화도 하고 해당되는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 실제로 그 기업이 잘 되면 그 성과가 나에게 오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턴어라운드 기업이라는 그런 데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데 뭐 IR을 마땅히 해야 되잖아요. 기업이 안 하면 하도록 요구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혼자 힘으로 잘 안 되니까 같이 한다든가 뭐 그렇게 하면서 많은 투자자들도 만나고 같이 이제 그런 분들하고 정보도 공유하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도 드리고 그랬거든요. 올해 증시를 이제 전체 전망 어렵다고 하시면서 이제 증시보다는 전체적인 것보다는 이제 종목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올해 좀 주목해야 될 섹터라든가 주식 뭐 있다면 만약 지금 저자님이 현금 한 5천만 원 정도가 있다면 어떤 섹터 및 주식을 사실까요? 반도체가 계속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뭐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도 살 수도 있겠지만 네네. 그 아래에서 밸류체인을 분석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네네.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좀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IR 주식 담당자하고도 전화 통화하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래 공부도 하고 또 연구도 하고 네네. 그렇게 하다 보면 성과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투자 멘탈을 강조하는 부분이 책에 많던데 제가 한 다섯 가지 말씀들 하나씩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위기를 경영하라. 네. 어떤 얘기일까요? 예, 뭐 예를 들면 뭐 기업 경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어떤 뭐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지 못하면 그 회사의 성장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처럼 개인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내가 어떤 문제에 봉착됐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이 있다고 한다면 낫겠지만 네. 항상 위기는 뭐 새로운 문제들로 봉착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마찬가지로 이제 투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그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대로 분석해서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의 제가 봤을 때 제대로 분석해서 간다고 하면 거의 실패 확률은 줄어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혹시라도 그 어떤 경영상의 이제 문제 예를 들면 대주주가 매도를 한다든가 주식을 그러면 바로 이제 매도를 해야 되겠죠. 뭐 대주주가 매도를 하는 종목을 어느 저기 투자자가 네. 매수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그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네네. 그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만약 레버리지를 쓰는 그 투자자라고 한다고 하면 뭐 담보 비율이라든가 그런 게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나름대로 시나리오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금융 장사라고 해서 이제 과감하게 투자를 했는데. 시장이 하루 이틀에 급격하게 네. 변화가 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담보 비율이 그 낮아짐으로 인해서 그 반대 매매 위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사업가가 예를 들면 경영상의 위기가 왔을 때 예를 들면 부도를 막기 위해서 자금을 갖다가 조달해서 막는다든가 그렇듯이 네. 뭐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든다든가 뭐 샷도 대출을 해가지고 막는다든가 그렇다고 그냥 매도를 하게 되면 안 돼. 내가 그 종목에 대해서 100%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막지 않는 것이 위험이지 내가 알고 있으면 위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막아서 그 해당되는 종목이 크게 오르면 네. 그 수익을 크게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인지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위험성이라든가 그걸 충분히 처음부터 알고 있고 들어갔고 네. 실제로 그렇게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대처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위험이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더 많은 내가 수량을 더 많이 사가지고 네, 네. 저기 주가 맞았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 팔아야 되는 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사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내가 그 가치를 모르게 되면 그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 위기를 네. 그 자포자기 심정으로 해서 반대 매매를 당한다든가 그래요. 그래서 어떤 투자자의 경우에는 그냥 예보를 삭제한다든가 뭐 타조 신드롬이라고 그러거든요. 위기가 왔을 때 모래 잡아서 그냥 나만 내가 안 보고 있으면 뭐 위기를 회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실제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나름대로 시나리오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막연하게 잘 될 거야. 이것만으로 막증 편향이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계속 주가 빠지면 물타기를 통해 가지고 이걸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기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면 그 사회의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건 물타기는 굉장히 위험하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빠졌을 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물타기를 통해서.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막연히 이제 손실을 회피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가 위험한 이유가 그 해당되는 종목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지만 단지 내가 손해보이지 않기 위해서 물타기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잘못된지를 알면서도 혹시 올라갈지 몰라 이런 생각 때문에 그 방치시키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투자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투자자는 정립을 해야 된다. 내가 이제 어느 지점에 내가 있고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뭐 예를 들면 매매하는 방법, 패턴, 차트 이거에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은 예를 들면 자녀에게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준다 그러면 그 방법에 지나치게 포커싱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왜 고기를 잡아야 하는지 뭐 예를 들면 어떤 고기를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잘못된 그 물고기를 잡으면 뭐 보고라든가 그 잘못 보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물고기를 잡는다 해가지고 아무 뭐 치어까지 새끼 물고기까지 잡는다든가 그다음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야 될 물때도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데 단지 이제 매매 방법에 대해서만 저기 집중하다 보면 다른 부분들을 놓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부자들처럼 공부하라는 건 어떤 얘기인가요? 예, 뭐 실질적으로 이제 워렌 버핏도 책을 굉장히 많이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실질적으로 뭐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사람대로 생각할 것인가, 생각대로 살 것인가, 뭐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대로 생각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될 수 있고 타성이 적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 자랑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자랑하게 되면 아유 진짜 겸손하지 못한 사람. 그다음에 또 실패를 또 얘기하면 굉장히 나부끄럽고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실패도 감추고 자랑도 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책을 많이 읽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뭐 독서는 얼어붙은 내면의 바다를 깨는 도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그 독서를 통해서 내가 이제 타성이 젖어 있는 부분들을 깨면서 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투자가 좋아지게 된 계기 자체가 독서도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그 이전에는 책 한 권 읽지 않고 투자를 해서 세 번의 실패를 했다고 한다면 그 투자 대가들의 책뿐만 아니라 뭐 손자병 병법이란다, 현관종용, 뭐 이나머리 가지고 피터 드러커 다양한 책들을 보게 되면서 나름대로의 이제 저만의 이제 철학을 정립해서 가능하게 되지 않았나 싶고요. 어느 분야든 간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철학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일시적으로 내가 그 어떤 성공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더 염려해질 수 있어요. 교만해지거나. 그래서 이제 초심자 행운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올 때는 시장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좋아요. 매수를 했는데 매도에 대한 생각도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시적으로 수익을 받다가 다른 종목에 들어갔을 때는 금융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금융장세에 있을 때는 계속 사고 팔아도 이제 수익이 나지만 금융장세가 아니고 역금융장세로 이제 정부가 이제 경기 부양을 하다가 긴축재정으로 재정확대를 하다가 긴축재정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제 금리도 인상도 하고 그러면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떨어질 때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모르게 이제 감정이 휩쓸리게 되거든요. 그런 식의 이제 매매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주식시장에서 희망을 찾아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해가지고 아예 미국장으로 가라. 그러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물적 분할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굉장히 이슈화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투자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커지면 나도 이제 부자가 되지만 내 주위에 있는 분들도 부자가 되고 내 자녀도 이제 그 주식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면서 투자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세 번의 실패를 하면서 이제 제 가족들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특히 이제 제 아들 같은 경우는 가끔씩 뭐 놀렸어요. 국밥 말아먹었다. 아.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가끔도 주식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었는데, 제가 이제 2020년 팬데믹 이후에 그 유동성 정책에 돌입하면서 얘한테 이제 정리를 해주고 투자를 하게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수익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계속 안 팔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부 종목만 교체를 했어요. 네. 근데 그 2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저기 수익이 굉장히 좋아서 이게 이제 2천만 원 이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하게 됐어요. 주식 투자에 대해서.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는데, 중3 때 재무제표라든가 그런 책들을 자기가 찾아서 보게 되고, 네네. 꿈도 이제 그렇게 바뀌어가는 걸 네. 보게 됐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냥 단지 이제 차익만을 챙기는 투자 문화가 된다고 하면 네. 어떤 철학이라든가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 네. 저기 그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성장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네.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기업에 대해서 접근하게 되면 기업들도 네. 소액 투자자, 개미 투자자 뭐 이런 분들에게 제대로 대접을 해주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번째가 실패와 정면으로 마주하라. 제가 이제 여러 성공하는 기업인이라든가 제가 첫 번째 책이 이제 우리는 누구나 1인 CEO이다. 성공하는 기업, 중소기업 CEO들을 뭐 인터뷰도 하고 분석도 하고 공부를 했었어요. 뭐 이나머리 가주어라든가 그 피터 드러커 관련되는 자기 경영에 관련된 책들도 많이 읽고 그랬지만 그렇게 하면서 어느 날 생각하다 보니까 네. 내 투자의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고 네. 이걸 이제 바로 잡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뭐냐면 그 실패하는 사람은 계속 실패를 해요. 그쵸. 그 실패는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네. 실패를 경험 삼아 달라질 거다. 그런데 그 달라지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실패를 근본적으로 원인을 분석해서 이걸 개선을 해야지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정면으로 그 내가 들여다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 어떤 위기 상황이 오면 위험을 갖다 회피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내 잘못이 무엇인지를 바로잡게 되면 그 다음이 있다. 뭐 제가 제 책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서읽고 양가 고친다 그런 게 속담이 있잖아요.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그 이미 끝났는데 뭐 왜 양가는 고쳐서 뭐하냐 뭐 그렇게 바라보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뭐 현실 세계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많이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이 있기 위해서는 나중이라도 고쳐야 돼요. 고쳐야지 그 다음이 있어요. 만약 내가 이제 그 소를 안 키우겠다 그렇다고 한다 하더라도 양가는 고쳐서 팔아야지 비싸게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성공하는 지점에 있어서의 어떤 분이 네. 그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 다른 분야에서도 굉장히 잘할 수 있지만 네. 어떤 분야에서 실패했던 사람은 다른 분야에서도 성공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 성공의 원리는 똑같다. 동일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업도 마찬가지로 이거 저거 저거 다양하게 벌려갖고 다 성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처럼 투자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를 다 벌려가지고 투자한다고 한다면 네. 그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공하기 굉장히 어렵다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긍정의 네. 힘으로 동그릇을 키워라. 예. 그 사실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 투자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성과를 올리고 성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다른 사람에게 주식 투자를 해봐 권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굉장히 부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니까 굉장히 쉽지가 않았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같이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제 주위 분들은 대부분 주식 투자를 해요. 이제 제 그 형제 자매들도 주식 투자를 해서 그 성과를 내서 수익도 크게 내고 있고 제가 이제 운영하는 스마트 K 플랜의 이제 직원들도 과거에 부정적이었지만 그 생각을 바꿔서 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투자를 하게 되면서 성과를 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 자체도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나 50억에서 머리 자랑하게 된다면 굉장히 그 위험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사람이 과연 그 정상적으로 돈을 벌었을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안 좋은 뉴스도 있잖아요. 그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는데 친구가 사업에서 안 좋아서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네. 안 빌려줬더니 어떤 보복
살인하거나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주식 투자를 바라보는 관점을 긍정적이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불로소득이 아니라는 거죠. 끊임없이 분석해서 내가 의사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자금을 투입해서 가지고 갈 건지 그걸 회수를 할 건지를 결정하는 코드의 판단 행위거든요. 부가가치가 굉장히 커요. 근데 단순하게 예를 들면 불로소득이라든가 어쩌다 운에 의해서 내가 수익을 받는다든가 뭐 이익을 얻었다든가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네. 투자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긍정적으로 내 자세를 생각하고 바꿔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뭐 예를 들면 사돈이 뭐 노를 사게 되면 배 아프다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돈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 노를 사게 되고 그 비법이 뭔지를 알려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고 이제 아, 저 사람 그 부자가 됐어? 그러면 뭔가 운이 있었을 거야. 뭐 잘못된 방법이 있었을 거야. 뭐 내부 정보가 있었을 거야. 그런 식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워런 버핏이 빌 게이츠하고 굉장히 친합니다만은 그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를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친소관계라도 정보를 알고 매매를 하기보다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제가 분석이 좋다고 생각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긍정적이어야 된다.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내가 어떤 그 이익을 얻거나 네. 그래서는 안 되고 도덕심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도 뉴스 보셨겠지만 뭐 공무원이 뭐 횡령을 해서 투자를 한다든가 기업의 뭐 재무 담당자가 횡령을 해서 네. 투자를 했는데 전부 다 안 좋은 성과를 얻었거든요. 네. 그게 전부 다 부정적인 시각에서 나쁜 의도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네. 그 결과도 좋지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그 성공의 원리는 뭐 투자든 기업 경영이든 뭐 개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대로 살 거냐.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기의 플랜을 가지고 생각대로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투자에 있어서도 비전을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그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실행을 하면서 이제 점검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끊임없이 개선을 해 간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그 소개해드린 방법들은 레버리지를 쓰고 투자를 해라. 그건 아니에요.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쵸? 결정을 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충분히 자기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나 투자가 위험한 것 자체가 이제 불확실성의 그 투자를 하고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종목에 그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거고 내가 안다면 진짜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 투자를 통해서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를 통해서 거의 20년 이상을 벌었거든요.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 뭐 20조 원 이상의 뭐 신용 그 잔고가 융자 잔고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용을 쓰고 그 레버리지를 하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관련되는 얘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소개해드린 책을 가지고 무작정 해라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제가 투자의 기본에 관련된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본을 가지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저기 뭐 한비자에 관련된 언급도 있습니다만은 군주도 뭐 신하도 백성도 다 자기 이해득실을 따지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춘추전국 시대에 박가의 대표적인 정치 사상가인 이분이 이제 관련되는 뭐 철학을 갖다 정립해서 네. 한비자라는 책도 있지만 네. 원칙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고 그 신화는 이제 끊임없이 군주를 갖다가 위험하게 하는 흔드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뭐 그 당시에는 역성혁명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뭐 신화가 무능해도 이제 나라가 굉장히 위험해지고 그 다음에 신화가 너무 유능해도 신화에 의해서 군주는 목숨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 뭐 신화 저기 군주의 역량 네. 예, 그래 뭐 세라가잖아요. 네. 그런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원칙과 기준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고. 뭐 술이라는 게 이제 아까 제가 매매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은 통치 기술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처럼 똑같이 해야 된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한비자가 말했던 그런 원리가 지금도 통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에서의 포식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일단 뭐 매수해라 끊임없이 그렇게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매수하게 되면 순식간에 다 팔아버리잖아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무조건 뭐 예를 들면 그 증권사 추천자라고 해가지고 믿을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외국인 뭐 기관 이런 분들이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따라갈 것도 아니고 나만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역량을 키워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휩쓸리지 않는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돈만 관련되면 멘붕이 와요. 그래서 올라와도 무섭고 주가가 떨어져도 겁나고 그렇죠. 그러거든요. 그래서 네. 그 멘탈이 붕괴되고 그냥 매수 매도 버튼을 막 누르게 되는데 네. 자기가 그 원칙을 가지고 정확하게 알고 있다 하면 자기 자신의 행동이 어떤 건지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투자 성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 그 많은 책들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투자에 관련된 책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인문학이라든가 네. 자기 경영에 관련된 책들도 많이 보고 이제 그러면 생각들을 더 좀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실제로 내가 지식이 짧거나 정보가 부족하거나 그게 이제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원칙 기준이 없어서 그 흔들리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학력이 짧은 분도 투자를 잘할 수 있고 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주식 투자에 있어서의 뭐 예를 들면 기업 경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그 CEO가 문제고 대부분의 이제 예를 들면 벤처 기업들이 실패를 해요. 그래서 살아남는 기업들이 10% 안쪽이라고 하거든요. 투자자도 마찬가지로 내가 잘못해서인 거죠. 그 투자자가 바로 서야지 그 투자의 세계에서 성과를 낼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끊임없이 이제 매도 매수하고 그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진정한 우수는 자주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 실제로 보시잖아요. 우리 이제 무협지라든가 뭐 저기 그 무협 영화 보면은 아무리 이제 그 무사가 다양한 액션을 채우면서 해도 가만히 있다가 이제 지팡이 하나로 제압을 하잖아요. 그처럼 투자 잘하면 자기 안목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자주 매매가 아니라 자기만의 안목을 가지고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사고 그다음에 끝없이 모니터링 하면서 잘못됐을 때 그 과감하게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는 네. 주식 투자야말로 자기 경영에 진수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싶은 생각을 합니다. 뜨겁게 투자하고 차갑게 승부하라. 저자 이태철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많이 도와줬어요. 도움을 드리면서 느꼈던 부분이 어떤 거냐면 시장의 상황이나 변동, 파동에 의해서 네. 감정이 흔들리는 걸 제가 봤거든요. 이게 그게 아니라 그 한 번 자기가 이제 정립한 관점, 그러니까 이 종목이 진짜 기업이 좋다고 생각하면 너무 쉽게 관점을 바꾸기보다 길게 바라보고 투자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바로 해서 주식을 투자해서 그 성과 내기가 바로 어려워요. 네. 바로 사자마자 오르는 종목은 거의 드뭅니다. 네.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그 싼 주식을 사야 되고 그다음에 기다리다 보면 그 성과가 나온다. 그래서 이제 그 성공하는 그 비결 중에 가장 큰 게 인내예요. 인내. 그 인내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딱 돌아섰는데 엄청난 수익을 주거나 뭐 그 성과가 있을 그 사업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기했을 때 그때 이제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인내를 해야 된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그다음에 단순하게 차익이라든가 그걸 통해서 내가 돈을 벌겠다. 뭐 치킨값을 벌고 커피값을 벌겠다. 그게 아니라 진짜 부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투자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본시장이 성장해야지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그 자본시장을 통해서 자금 조달도 하고 더 커지거든요. 그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경쟁도 또 이제 저기 커지고 성장도 하게 되고 그러는데 투자자들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네. 예, 단지 차익만 챙기겠다 그런 투자가 될 때 부자가 되기도 어렵겠지만 우리나라 이제 주식시장에 있어서의 성장도 기대하기 어렵다. 그 투자를 통해서 나도 부자 되지만 네. 나뿐만 아니라 같이 옆에 있는 분, 그 다음에 뭐 자녀분들 같이 다 부자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을 마이너스 게임이라든가 제로섬 게임으로 해가지고 단지 도박 비슷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투자한 기업이 그 성장하게 되고 수익이 나게 되면 나도 부자가 되고 다 같이 부자가 되는 그런 주식 투자의 관점으로 바라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자님 말씀대로 주식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기업을 제대로 분석해 많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나는 손님은 이태철 저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